엄마가 얼마 전에 알약을 혼자서 한 여섯 일곱 알을 먹었어요. 우리 가족이 없을 때. 네, 안녕하세요. 럭녀예요. 오늘은 계속 증상이 조금씩 심해지는 것 같은 엄마를 보는 자녀 입장으로서 조금이나마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넘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아요. 제가 특별한 엄마를 바란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그냥 보통의 엄마. 조금 아프다 하더라도 그냥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그냥 내가 왔을 때 언제든지 엄마의 집밥이 생각나고 한 번씩 엄마가 떠오르는 그 정도. 내가 굉장히 큰걸 바라나? 이것도 제 욕심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엄마의 증상이 심해질수록 자꾸 엄마가 미워지더라고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화가 올라오고 너무 괴롭고. 근데 내가 엄마의 그런 증상을 봤을 때왜 이렇게 화가 날까를 생각해 보면 그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은 바라는 마음에서 온다고 해요. 제가 엄마를 은연중에 엄마가 아픈 사람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도 매번 이 조현병이라는 게 계속 하루 종일 정신병이 아니라 조금 안정되고 괜찮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계속 괜찮아지기를. 그래서 엄마의 증상은 당연히 수시로 나타나는 건데도 그 증상을 보고 있으면 제가 되게 못 견뎌해요. 그래서 우선 상대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내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당장 내 가정에서, 내 가족에게서 볼수 있고, 우리 가정이 무조건 모두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 욕심인 것 같아요. 제가 편하게 살려고. 그게 아님을 먼저 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며칠 전에 엄마가 극도로 너무 안 좋았었는데, 그때는 다짜고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엄마의 모습을 딱 봤는데, 엄마가 정말 누가 봐도 정신병이 있겠다라는 그런 몰골, 초점 나간 눈빛, 그리고 코에는 양파를 잘라서 테이프로 붙이고 막고 오시고, 이상한 저 검은색 테이프를 곳곳에 몸이랑 얼굴, 이마 등에 붙여 오셨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비정상적인 엄마의 모습에서 또 마음이 너무 요동치고, 아, 내 삶은 이랬지. 막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 내가 너무 좌절이 자꾸 되는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좀 그런 걸 봤을 때내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바라본 게 엄마를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기. 그리고 여러 관점에서 엄마를 좀 생각하기.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그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역지사지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것처럼 엄마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관점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단순히 내 입장만 보는 게 아니라. 나름 조현병 증상이 나타나서 엄마도 힘들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양파를 코에 붙이고 왔구나. 엄마도 스스로 나으려고 나름 노력을 했구나. 그나마 딸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나마저도 화를 내면 속상하겠지. 그리고 이렇게 증상이 급 심해진 이런 때에는 엄마가 아, 며칠 전에 백신 접종을 맞았구나. 그것 때문에 좀더 엄마의 불안한 마음이 많이 올라왔구나. 조금 이렇게 넓게 넓게 상황을 그냥 여러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 조현병 증상이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래도 엄마가 정말 폭력적이라던가, 정말 심하진 않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프고 나서 다음날에는 아빠도 일하러 가시고 저도 없을 때 혼자서 약을 6, 7알 넘게 먹었는데, 아빠가 너무 느낌이 이상해서 다시 돌아갔는데 엄마가 그렇게 약봉지에 약을 뜯어서 먹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정신병원으로 엄마를 데리고 갔는데 정신병원에서는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당장 큰 병원에 가서 위 세척부터 해라. 그래서 또 근처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자기네들 뭐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안 해주겠다? 여기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아빠 여력으로 또 혼자서 가실 수가 없고 저도 일하고 있었던 터라 결국은 그냥 집에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날 엄마가 약기운에 취해서 거의 하루 종일 잠만 잤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다행히 또 다음날 이렇게 물을 먹고 뭐 이렇게 좀 했더니 그래도 괜찮았어요, 엄마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겼는데 그냥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 아, 좀 괴롭더라고요. 또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그거를 그렇게까지 먹었던 이유가 자기도 이렇게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게 싫어서 이렇게 먹고 죽고 싶어서 그랬대요. 자식으로서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게 어찌 편안하고 어찌 기쁘게 들을 수 있을까? 엄마 자체가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엄마는 어디서든 사주를 봐도 항상 보면 아픈 사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사주에. 그러니까 너무 사주대로만 엄마가 사니까 그게 싫더라고요. 저는 제가 사주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여기서 또내 운명을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용기 내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을 하고 싶은데 진짜 사주대로 흘러가는 엄마 모습에서 좀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아픈 엄마를 본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수록 내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이렇게 호흡하고 가라앉히고 또 조금 슬픈 마음이 들면 슬퍼했다가 또 심호흡하면서 가라앉히고 화가 나면 또 심호흡했다가 가라앉히고 호흡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울어서 슬픈 거다. 내가 먼저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면 몸이 조금 더 개운하듯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당장 화를 내고 하기보다 오히려 하하 웃어버리고 차라리 심호흡을 하면서 이 화를 한번 밖으로 내뱉는 그런 활동이 분명히 스스로에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우리도 이 보호자로서 엄마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조금은 감당하고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를 통해서는 진짜 부단히도 정말 힘든 시간들이 계속 되어 왔지만, 뭐 앞으로도 계속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배운 게 있다면, 엄마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더 성숙하려고 그러고, 이 마음 공부, 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정화하고 스스로 단련하는 게 많이 필요한지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없었다면, 이런 쪽으로는 아예 생각도 안 했고, 마음 공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안 뒀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런 부정적인 사건이 안 좋은 것만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뭔가를 더 배우고 얻어가고 성장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있다 보면 이 또한 다 지나가겠죠. 오늘 영상은 어떻게 보면 요 며칠 극도로 안 좋아진 엄마의 상황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더 알아차리고 상대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좀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에 대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